기술자산 유의 종목 지정 안내하고 25종이 떴어요. 맞아요. 네네. 야, 이거 보고 이제 뭘 느꼈냐? 네네. 요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이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네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상폐당하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업비트에는 거래소 어의 코인들 다 삭제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장이 안 좋을 때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5개 상폐당하는 거는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요겁니다. 뭔가요? 요거요. 오. 디지털 자산 원화 페어 제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화에도 상장되어 있고 BTC에도 상장되어 있는데 네네. 원화 마켓에서만 없앤다. 아. 아니 상폐시키려면 아예 상폐를 시켜야지. 네네. 둘중 하나만 없앤다라는 게 이거 웃기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밑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화 마켓에서만 제거되지 BTC 마켓은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슈화가 많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4월달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코인들, 바로 페이코인 아닙니까? 그렇죠. 페이 많이 이거를 샀을 텐데.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패닉이 조금 오신 것 같아요. 마루 코인, 페이코인 어떻게 하느냐. 페이코인이 김치 코인의 근본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네네. 상패는 아니까 그러니까 원화 마켓에서만 사가지고 이제 BTC 마켓에서만 넘어가는데 이제 끝물에 이제 4월달, 5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루나 페이코인에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이런 분들도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랬죠. 맞아요. 깜짝 놀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더니, 네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생각했었던 게, 4대 거래소에 대한 상장 폐지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네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해왔던 걸로 봐서는 크게 상장 폐지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측에서도 김치코인의 상장 폐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고 저희도 이제 거래소들이 아직까지는 김치코인에 대한 대규모 상장 폐지 계획은 없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죠, 부분들이죠. 그죠. 근데 그게 마치 우리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봤죠. 네네. 찾아봤는데,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어. 보시면, 2021년 3월 17일, 네네. 1월 28일, 작년이죠. 작년 10월, 7월, 6월, 4월 해가지고, 8개, 8개, 17개, 6개, 8개, 그리고 이번에 또 3개월 만에 25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업비트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상장이 되었지만 이제 활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조금 안 좋은 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패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면 2개월, 1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돼서 네네. 3개월째 돼서 이렇게 상패시켰습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업비트 차원에서는 이제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안 좋은 코인들은 뭐 상패를 시키고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특별한 건 아니네요.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저희가 죄송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뭐냐? 이제 원화 페어 마켓만 제거하는 거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었죠.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는데, 네네. 이거는 아마 특금법에 대한 준비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원화 마켓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규제하다 보니까 원화 네네. 마켓에서는 없애버리고 BTC 마켓 쪽으로만 넘기는 이런 행동들을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무래도 원화를 거래하게 되면은 이제 세금 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네. 비트코인으로 매매하게끔 약간 돌린다. 특히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들이 한정돼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상패가 아니고 이제 특검법 때문에 이제 원화 마켓 즉 현금으로 사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게끔 약간 발 하나 뺀 거다. 네, 발 하나 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고, 네네.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뭐 김치 코인에 대해서 상패에 대한 얘기도 없다를 얘기했고 막말로 상패도 안 시켰습니다. 그죠. 그냥 원화 마켓 그러니까 특검법으로 인해서 김치 코인들을 살짝 발을 빼놓은 상태지 상패당한 건 아니에요. 이제 BTC 마켓에 그대로 존재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들이 요런 걸 올립니다. 아, 뭔가요? 페이코인에서도 까물짝 놀라가지고 업비트 관련 내용은 저희도 사전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창 올라오는 게 유일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전부 다 상패당하진 않았어요. 뭐안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페이코인 팀에서도 네네. 이거는 조금 그래. 왜죠? 이 공지는 조금 그래요. 뭐냐면 네네.
6월 11일 오후에 공지된 업비트 원화거래 페어 종료와 관련되어 6월 18일 업비트 원화가 종료되더라도 BTC 페어에는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있어요.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해요.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확인해보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해명한 애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로입니다. 어우, 마로는 해명을 했나요? 네, 마로는 이제 조만간 우리도 이거 관련돼서 사전 통보를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 문의한 상태고, 우리도 거래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공하고,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인 개발을 잘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마로 측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오, 해명을 사실 했어요. 이 거래, 이 재단들 측에서도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죠. 네네. 우리도 거의 뭐 뒤통수 맞은 느낌이야. 사전에 협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업비트가 단독으로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해명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솔루케어에서도 나도 몰랐다. 네네. 나도 잘 몰랐고, 업비트 측에 질문 요청을 해놨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낼 거다. 그리고 피카도 이야기했어요. 네네. 피카도, 야, 우리 짱짱맨이다. 우리 뭐 NFT도 하고 경매도 하고 업두 선두주자로 뭔가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업비트에게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오브스는 아예 공시를 때립니다. 공시를 때립니다. 공시까지 올려버립니까? 네, 젠글에 공시를 때려가지고, 오. 오브스는 뭐 상관도 없는데 그쵸. 사람들이 많이 걱정과 문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건실하다라는 걸 아예 공시에 올려버립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공시까지 올렸는데, 저희가 업비트에 올라가 있는 상패 내용을 보니까 이 네네. 친구들이 그 전에 모니터링 하다가 유의 종목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한 뒤에 그 다음에 거래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어디냐? 지금 여기입니다. 유의 종목의 지정. 이제 25개의 코인이 여기에 지정이 됐고요. 이제 이 친구들은 약 일주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조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고도 회신이 없거나 좋은 답변을 못한 애들은 거래 지원 종료라는 요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아, 그러면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물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이 재단에서 답변이 없고 그죠?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패를 시킨다는 거겠네요. 네, 상패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금일부로. 네네. 금일보로 제일 빠르게 하면 17일입니다. 네네. 제일 빠르게 하면. 왜 그러냐면, 유의 종목 지정하고 7일이고요. 그 네네. 다음에 거래 종료 지원 공시 때리고 1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르게 치면 17일 안에 상장 폐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네네. 모두가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 내용들도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또 네네. 요것도 돌더라고. 뭔가요? 요거. 오. 이거 찌라시 돌리면서 사람들이 지금 포모, 지금 사람들에게 퍼드 돌리고 있는 사람들 계시는데, 아, 공포를 조장한다? 그럼 보면은 뭐 오버스는 지정이 안 됐고요. 뭐 지. 이게 자기들이 뭐 네네. 오피셜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요걸 단톡방에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들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겼네요. 그죠? 이런 선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못된 분들이고요. 이런 네네. 분들은 좀 잘못됐고요.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뜬 내용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거 다음에 만약에 한번더 공지가 뜨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약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공지를 때렸는데, 이거를 깨고 지금 25종 발표했죠? 네네. 네네. 발표한 뒤에 한번더 공지를 더 때려버린다면 네네. 이때부터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 재단들의 해명이 필요한 사점이고, 그죠? 이 해명을 못할 시에는 상패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뭐 사실 뭐 재단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상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업비트가 상패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보시면은 그뭐 고모니 같은 경우 가짜 공시를 띄워놓고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상패를 시켰죠. 그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완전 금시초문이었고, 저희도 예상 못했고, 저희도 맞아요. 생각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랐고,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진짜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더라고요.